지금 같은 우기엔 그나마 먹을 것이 있다는데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뿌리부터 시들어버린 곡식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옥수수가 없어. 강은 물길이 흘렀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바닥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이 땅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기는 한 건지 허기진 아이들이 들판에 나와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저 풀이었습니다. 고사리 손까지 보태 한낮을 내내 풀을 뜯고 나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아이들. 삶거나 찌는 과정도 없이 바로 입에 넣기 바쁩니다. 마실할 것도 없어 보이는 생리풀 한 입 한 입 아껴 먹는 아이들. 오늘 아이들의 첫 끼니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일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은 뺏거나 싸우지도 않습니다. 반은 손자들이고 이제 반은 이 동네 고아들인 거예요. 아, 그럼 할머니 다른 자녀들 자녀들 애들인 거예요? 네, 네. 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시작된 약탈의 악순환. 몇 년 전까지 계속됐다는 오랜 싸움은 아이들에게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아, 이 집에 할머니 아프면 큰일이다. 할머니 아프면 어떡해. 자식을 가슴에 묻을 새도 없이 할머니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먹어요? 안 키워나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다 왔는데 이때 유황가 냠뜨냐 고라. 나 왜 이 너의 빼빼리 나고 아래 여기 가보라 그냥 여기 여기 나가자 마다냐 고라. 나고 아래야. 시딩 고 아래야.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굶주림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From somebody's shoe, I think it got cut. But just keep your mouth busy and psychologically, like tell yourself that something to eat. 더 안타까운 건 돌봐줄 어른이 없어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 것 같아. 울음소리에 놀라 달려간 곳엔 젖먹이를 보이는 아기가 홀로 있었습니다. 방금 염소똥을 집어서 먹고 있었대요. 그거를 지금 못 먹게 뺏었거든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못 먹는 거란다.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무도 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다면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